뉴스타파는 지난 5월 고참들의 폭행과 성추행에 시달린 이모 하사가 군의 피해 사실을 알린 지 5년 뒤까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음해를 당한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어제 국방부 앞에서는 10여 개의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하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하사 변호인 측은 군이 취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군법이 아닌 헌법으로 따지겠다면서 행정심판도 제기했습니다. 송원근 PD의 보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헌병 수사관의 꿈을 안고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했던 이모 하사. 5년 전 고참들의 폭행과 성추행, 집단 따돌림 등 가혹행위를 당했지만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이 하사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몰려 상상도 못한 2차 피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5년이 지난 뒤에도 다른 부대에 배치된 이 하사의 상급자에게 이 하사를 음해하는 메일을 보냈고 그 뒤 이 하사는 군수사관 예비과정인 양성수사관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런 내용을 지난 5월에 방송했지만 방송 이후 이 하사는 오히려 군 내부에서 군인 정신을 위반한 배신자로 낙인 찍혀야 했습니다. 아버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나 사정을 하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다시 자기네들이 그 우리 아들이 나왔다고 우리 아들을 징계한다면 내가 나가가지고 할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난 21일 오전 국방부와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10여 개의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사회의 일파만파로 충격을 주면서 비로소 이 하사 사건도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뉴스타파를 통해 처음으로 아들의 사연을 공개하고 공군 측과 지난한 싸움을 벌여온 이 하사의 아버지도 참석해 그동안 맺혔던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항상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우리 아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시 뭐 복귀시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 이슈가 되어 있는 이 윤일병 사건, 우리 아들 사건하고 비교해보면 윤일병이 만약에 안 죽었으면 우리 아들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가혹행위를 당해놓고도 가해자가 돼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법무실이라든가 헌병대에 끌려가가지고 네가 잘못했지, 네가 나쁜 놈이지, 네가 죽일 놈이야, 책상 꽝꽝 치면서 조사해가지고 다 무혐의 처리해주고 결책으로 내보내는 그런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입니다. 함께 참석한 이 하사의 변호인은 군대의 폐쇄성이 지금의 군 인권 문제를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사자가 참지 못해 군 인권침해 사실을 제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사후교육 대신에 비윤적인 수사, 비윤적인 처벌,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왕따와 보복행위를 통해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제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군대 문화를 만들어간 것이 그동안의 구조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 하사의 아버지는 6년간 자신의 아들이 겪어온 군 생활의 실체를 밝혀주기를 촉구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하사가 겪어온 군 생활의 참상에 공감하는 1112명의 온라인 서명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군이라는 거대 조직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특수 군대를 계약하는데 내가 밑거름이 된다면 내가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 근데 우리 아들은 하도 시달리니까 겁나서 전화도 나한테 잘 안 하고 그냥 말도 못하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왜? 군대 문에 젖어 있으니까. 자기 주장을 말을 못하는 거야. 또 당할까 봐. 이 하사의 아버지와 변호인 측은 이 하사를 음해한 양모 상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이 하사의 선임 수사관을 비롯한 상급 수사관 5명과 공군 헌병 단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성수사관 해임의 부당함을 군법이 아닌 헌법으로 따져 묻겠다며
공군을 상대로 지난 21일 행정심판도 제기했습니다. 충직한 군인이 되길 바랐던 이하사는 자살까지 기도했고 헌병수사관이 되고자 했던 꿈도 날아가 버렸지만 이하사를 괴롭혔던 선임자들이 받은 처분은 경고와 주의가 전부였습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